선생님, 이번에는 네. 그 호랑이띠랑 네. 토끼띠. 네. 호랑이띠부터. 범띠들은 여태까지 힘들었거든요. 힘들었는데 올해부터 조금씩 조금씩 낮입니다. 좋아져요. 좋아져서 뭐가 좋아집니까? 인간관계도 그렇고 금전도 그렇고 조금씩 조금씩 지금부터 풀리는 형국이죠. 상승으로 올라가는 거죠. 아, 호랑이띠들은요? 네. 토끼는요? 아, 토끼띠는 올해 주라주라 하는데 올해는 토끼띠들이 띠마다 다 힘듭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서 죽을 만큼 힘들다고 많이 찾아오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인간의 구설을 많이 탑니다. 토끼들이? 예. 여자들은 토끼띠 싫어하더라고요. 네, 싫어하죠. 왜 싫어할까요? 그렇게 그다지 복은 없어요, 토끼띠들이. 금전의 복이 없어요. 아, 토끼띠들이요? 네. 근데 짠순이들이거든. 아, 그래요? 예. 자기들이 금전의 복이 없으니까. 남자 토끼띠가 여자들이 별로 안 좋아한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금전적으로 짜다? 네. 금전 복이 별로 있는 사람이 드물어요. 아, 그러면 토끼띠랑 맞는 궁합이, 궁합에 있는 띠가 어떤 거예요? 토끼띠 맞는 궁합이라는 거는 거의 이 토끼띠들은 궁합이 맞을 수 있는 게 거의 힘들어요. 뭐 쉽게 얘기면 아예 토끼띠들은 띠가 높으든가 남자가 아니면 아예 낮든가 그러셔야 돼. 쉽게 얘기면 말띠 아니면 쥐띠 구는 사람들 궁합은 맞아요. 아, 그런 분들하고? 네. 그럼 호랑이띠는요? 범띠는 궁합 맞는 분은 소띠요. 아, 호랑이띠랑 소띠랑? 예. 그러면 잘 살죠. 아, 지금 선생님이 소띠잖아요. 아닌데요. 소띠 아니에요? 네. 선생님 띠가 뭐예요? 잔나비 띠예요. 자꾸 강조하게 만들 거야. 원숭이 띠라고요. 알겠습니다. 아니, 일단 알겠어요. 왜 그러지? 자꾸 강조하게 만들 거예요. 일단은 호랑이띠는 이제 요약해서 호랑이띠는 네. 어떤 게 안 좋다 그랬지, 선생님이? 잊어버렸죠. 아무튼 앞에 돌려보세요. 네. 토끼띠도 앞으로 돌려보세요.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네.